그러면 정말 이렇게 아까도 그런 사랑의 어떤 이별에 대한 노래를 들었는데 사랑에 대한 아픔이나 또 기억이 남다른 어떤 추억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노래를 들으면 그게 느껴지거든요. 네, 특히 첫사랑 생각이 나고, 언제 하셨어요? 첫사랑은 21살. 많은 사람 네, 알았어요. 네, 만 스물. 21살. 네, 21살 때. 21살 때. 만으로 어떻게 되세요? 저요? 한번 붙으시래요? 예. 네. 그래서 만 20살 때. 예, 제가 찼어요. 아, 여자친구를, 제 여자친구를 보내버렸어요. 왜냐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까워서 제가 좀 못됐고 제가 사귈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보내버렸죠. 아픔이 굉장히 컸었군요. 네. 예. 아, 저도 뭐 이제 적지 않거든요. 예, 그래서, 예. 알아요. 저잘 모르죠? 알아요. 근데 뭘 알아요? 이 사랑에 대한 저에 대해서 뭘 아세요? 아픔이 많으신다는 거. 바비킴이 날 알아요? 예. 팬이에요, 저. 아, 바비킴이 언제 한국에 들어왔죠? 저온지 거의 15년 됐어요. 15년? 그럼 좀 알겠네요. 15년 됐으면 알겠네요. 바비킴 네. 노래를 생각하면 또 윤미래 씨가 떠오르는데 또 친하시죠? 무진장. 예, 또 어떤 의미인지 윤미래 씨가 아, 어떻게 보면 윤미래 씨가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윤미래 씨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제가 그 무명 시절 때는 이제 윤미래 씨의 독집 앨범에 또 참여하게 됐어요. 그 작곡으로서. 그래서 거기에서 듀엣곡을 부탁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서 듀엣곡 부르게 됐고, 거기에 그 당시에 또 관련된 사람들이 현재 제 사장이에요. 아, 그러면 그 윤미래 씨와의 그 듀엣곡, 네. 그 Shall I is so good. 중국말 하는 것 같아요. 중국화? 이게 완사이다. 중국말 같이. 알겠습니다. 그럼 그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? 예, 오늘은 또 특별히, 제가 진짜로 요즘에, 인기가 많으신, 실력 있는, 그리고 거기다 또 예쁘신, 유나를 부탁을 했더니, 여기 달려 왔습니다. 그럼 유나 씨가 너무 존경하는, 나이는 좀 어리지만, 존경하는 뮤지션이에요. 네.